야, 돌린 쌀과 물 4분의 1컵을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야 돼. 에어방 껍질을 벗기고, 아이고. 에어방 미음을 그러면 하고, 주리는 전복 삼겹탕. 저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아서 지금 자유가 없는 제 베스트 프렌드 정주리를 만나서 오늘 좀 자유를 주고 싶은 날이에요, 주리에게. 사실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자주 만났었고 가장 먼저 힘든 일, 좋은 일 다 나눴던 친구인데 결혼과 동시에 그리고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사실 좀 자주 못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. 주리 아들 도윤이가 이제 200일이기도 하고 주리에게 맛있는 걸 좀 해주고 싶어서 전복이 들어가 있는 삼계탕을 준비를 했습니다. 도윤이가 벌써 200일 돼, 그러면? 지 닮았다고 큰일 났다고 할 때가 없거든요. 삼계탕이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네. 도마 소복 한번 하고 칼 이거랑 도마 뜨거 내밥 해먹기도 힘든데 이거 얘는 이거 아침마다 이런 거 어떻게 해. 와, 쌀은 얼마나 넣어야지? 한 큰술밖에 안 먹어? 너무 조금 먹는 거 아니야? 한 큰술 이거밖에 안 먹어? 내게 넣으면 다른 것도 4배로 넣으면 되겠지?